자,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2월부터는 이제 얼마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일러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미 이 요한복음 쓰기 전에 쓰여져서 읽히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은 서기 9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전에 20, 30년 전에 이미 쓰여져서 다 읽히고 있었고요. 또 바울의 서신,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이 썼던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의 그 신약의 서신으로 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기 30, 4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서 다 교회들마다 읽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90년이 지나고 난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60년이 지난 뒤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또 바울의 서신도 다 교회들마다 읽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굳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형식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들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의 자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선하고 빛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졸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는 거죠.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종이 치는데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소리가 나야 돼. 씨앗은 생명이 있어야 씨앗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떨트려서 고장이 났어요. 쓸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빠뜨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고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면 뭐죠? 뭐죠? 생명이 다 된 거예요. 생명이 다 된 거예요. 이건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답은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으로 가야 돼요. 버리든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미 가치를 잃어버리면, 생명이 다 되면 이건 쓸 수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냐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걸작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부패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졸작이 된 거예요. 가치가 나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가치가 안 나가는 존재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 없이 생명이 다 했던 것들이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걸작이 졸작이 됐다 다시 걸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많은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비그리스도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똑같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라.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도망을 가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결을 당할까 두렵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결을 당하면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너희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의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했고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계에서 출결을 당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 개 취급당하는 거고 지옥 갈 사람,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갖지 않으면 종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리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많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전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내 이익,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숨어서 믿지 말고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의 가치가 있지 않냐? 아니, 이 작품이 어디를 가도 작품으로서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더 높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어디 가도 나 예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다고요. 자기가 자동차 사고 나고 보험 타먹으려고 보험사 직원들한테 막 거짓말을 시키라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도 목사님들 세금 문제 때문에 막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아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내다 세금을 내니까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안 내다 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세금 내고 산대. 나도 몰랐는데 다 그렇게 세금 내고 난대.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더 내야 돼, 더. 그래야지 떳떳해,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어떻게 해서 안 내려고 그러면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더 내, 더. 우리 먹고 살면 됐지 뭐. 대신에 헌금 조금 줄겠지 뭐. 당당하게 내. 다 우리가 뭐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받은 거 도로 다 헌금 거의 다 내다시피 하는데 뭐 그렇게 욕심 부려. 다 신경 쓸 거 없잖아.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아, 그렇게 되고 산다니까 다.
그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다? 우린 그냥 다 해. 4대 보험 다 내고 다 해. 아, 그러면 많이 내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내고 산대. 교인들 앞에서 그런 꼴 보이지 말라 내 그래, 목사님들한테. 절대 교인들 앞에서 목사 세금 덜 낸다 뭐 이런 꼴 보이지 마라. 정말 어때면 부끄럽고 창피하다. 당당해라. 난 목사요 이래도 되잖아.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목사들이 어디 가서 만날 때 그래. 김 박사, 이 박사 이건 죄질 가능성이 있는 놈이야.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나는 예수밖에 장학일 목사입니다.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목사 티를 안 내는 건 뭐예요? 불신앙적인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내야죠.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지금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크게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걸작이었는데 죄를 범해서 졸작이 됐거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제는 이중적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작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지 말고 자기를 감추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맨하탄에서 우리나라의 조선 백자가 경매로 팔렸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읽어보니까 얼마에 팔렸냐면, 그 당시에 1992년대 우리나라 돈으로 백자 하나가 100억에 팔렸더라고. 100억. 여러분, 이 도자기가요, 이게 어떻게 고집니까? 그 한 작가의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혼백이 거기 다 잠기는 거예요. 다 거기 정신이 올인해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굽는데 도자기 초벌, 뭐 재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굽는데, 이걸 굴 때에 몇 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가야 되냐면 최하 1250도에서 1272도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도자기 나오는 것들은 600도에서 700도에 굽는 거거든요. 이 도자기가 여러분 1250도에서 1272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도자기가 다 터져버려요. 근데 이게 잘 구워지면 그 흙 속에 있는 NMR이라든지 여러 성분이 거기서 빛을 발하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액이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데, 초벌한 다음에 다시 또 그림 그려서 또 재벌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도공의 혼백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쩌다 하나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이천에 집회를 갔는데 도자기 만드는 장로님이, 예, 목사님 우리 도자기 만드는데 한번 가자고. 갔더니 그 마당에 도자기 깨트린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깼나 하고 가봤더니 이분이 그 아궁이에서 도자기를 굽는데, 그걸 굽다가 이렇게 다 끄집어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멀쩡해요. 근데 그걸 팩 깨트려. 근데 뭐 거긴 뭐 7,800도에서 굽는 거니까 그냥 팩팩 깨트리더라고요. 그 장로님, 내가 보기에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내 작품인데 조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네. 장로님 그러지 말고 그건 낮춰달라고. 그거 깨트리고 버릴 바야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분이 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제 호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누가 와서 이 도자기를 보고 이게 누구 거냐 그리고 봤을 때 내 이름이 들어가면 딱 도자기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예가 뭐가 되냐고. 그리고 안 주더라고. 다 깨트려버려요. 근데 그 많은 거를 구웠는데 그 사람이 재벌하려고 뽑아놨는데 그 많은 데서 10개도 안 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이거를 입혀서 또 그림을 그리고 뭐 한 다음에 다시 또 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이런 도자기 하나 만드는 것도, 작품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그랬고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든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던 이런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다 어두운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이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없어진 거를 가치를 이걸 생명이 없어 못 쓰게 된 걸 새롭게 잘 고쳐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원래의 가치로 회복시켜주면 이게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가치가 회복되는 순간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기 전에는 나는 졸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씨는 약동하잖아요. 우미 돋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뻗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저들이 전혀 안 믿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니고데모 보고 그 사람은 율법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는 지금 걸작이 아니다, 졸작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을 맞아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영의 세계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다. 하늘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전혀 어떤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의 믿음하고 같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귀신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고 졸작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하고 제 아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래서 낳았어.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은 절대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야.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나는 뭐야? 목사예요. 그럼 말씀을 전 목사인데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리야 정상이에요. 집에 가서 목사님 그리야 정상이에요.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난 하나인데 아버지요. 근데 교회 와서 목회할 때는 내가 뭐가 돼요? 목사가 돼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뭐가 됩니까? 교수라고 그러지 거기서 학생들이 절대로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교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는 교수라고 그래요. 목사의 사역을 할 때는 목사라고 불러요. 집에 가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아내가 집에 갔는데도 목사님, 거 교회 집 앞에서 좀 정장 입고 넥타이 매면 안 될까요? 그건 뭐예요? 런닝 바람에
그러면 안 되겠죠. 집에 가서는 남편이야. 여긴 안 그래요? 회사 가면 회사원이고. 자, 그와 똑같이 창조주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뒤에 우리를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하는 그 분야 분야에서 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하나님,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창조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야? 새 사람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 그렇다, 어떤 때는 예수님 그렇다, 어떤 성령님 그렇다 그래도 다 사역만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삼위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착각이었고 같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구약의 하나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할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은 다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권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런 얘기, 그 사람 끝났어 그러잖아요. 권력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권력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다 믿는다, 동사를 써요. 왜냐하면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는 뭐뭐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일곱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다 생명과 관계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죠? 이런 분 있어요? 아, 나 먹는 거 없이 살찐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먹는 거 없이 살찝니까? 내 살찌는 사람들 보니까 곧 끼니 때만 안 먹어. 그러니까 그때 안 먹으니까 먹는 게 없대. 그러면 언제 먹냐? 평상시에 늘 먹고 살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나의 사명은 먹는 데 있다. 그러니까 다른 때 늘 먹으니까 끼니 때 되면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지. 그래도 먹는 거 없이 살찐다고 그러고 참 재밌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네. 내가 금식을 하면서 물 먹어봤는데 절대 살 안 쪄. 물만 먹어봐 절대 살 안 쪄. 거짓말이. 그래서 생명의 떡, 떡. 예수님은 뭐냐? 나는 생명이다. 그걸 얘기해서 난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사람도 빛을 받아야 몸에서 비타민 D가 나오고 그래서 노화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햇빛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썬팅하지 말고 햇빛을 보고 썬팅을 해요. 그냥 인조적으로 이렇게
쬐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햇빛 보고 사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문 안에 갇혀있어야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양을 가둬놓고 내가 지켜주는 자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해 주잖아요. 살려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맹수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주는 게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하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데 다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생각도 삶도 생명 있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이 생명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일곱 가지. 다른 데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많은데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만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모세. 모세를 으뜸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예수가 최고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이냐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했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겠죠? 답은 피입니다. 다시. 모세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겠죠? 피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치집에 막 흥이 나서 막 신나서 뭘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심각한 거예요. 잔치가 파장되게 돼 있어. 막 흥이 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뭐라는 거 아니? 어떻게 당신네는 나중 포도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그 잔치가 판이 깨졌을까요? 더 흥이 났을까요? 더 흥이 난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마을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생명력이 있어야 돼. 예배도 살아 움직여야 되고 꿈틀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예배가 그렇게 경직돼서는 안 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예 편안하니까 목을 딱 의자다 대고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안한 거고, 걸어가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안한 거고,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편안한 거고, 누워있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안한 거고, 잠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안한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잔치집에 파장되려고 할 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막 노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몸도 움직이면서 해. 춤을 춰가면서 막 이런 모습이야. 우리 막 난 그래. 아까도 일부 예배 왔는데 처음 한 거라 젊은 아이들이니까 어른들을 생각해서 찬송가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강구했어요. 너무 올드하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에 맞게 해라. 너희들 너무 올드하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가기 때문에 어른들도 맨날 우리 때에 맞추라 그러면 안 된다. 젊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그랬지. 춤도 추게 하고 일으켜서 찬양도 하고 허리 아프다고 아플수록 일으켜라. 그래야 낫는단다. 계속 아프다고 앉으면 더 아파. 움직이 안 아픈 거지.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자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왕의 신하를 고쳤다.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걸 고쳐줬거든? 근데 모세는 왕의 신하를 죽였잖아요. 모세는 죽였어요. 내 백성 괴롭힌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으러 가는 자를 살렸다. 누가 더 위대하냐? 죽인 자가 위대하냐? 살린 자가 위대하냐? 살린 자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오히려 모세는 잘못했다고 자기 누이를 문둥병 걸리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봐라, 모세는 사람들을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잘못하면 막 징계를 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가서 고쳐주지 않았냐. 또 예수님은 어디 가냐? 무리를 걸으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근데 모세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놨을 때 땅을 걸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위대하냐? 땅 위를 걸은 모세가 위대하냐? 이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믿으라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 가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세요. 소경의 눈을. 거기서 이런 말 하세요. 창세 이래로, 모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 들어봤냐? 오히려 모세는 사람들이 온몸에 온욕이 오도록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킨,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생명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드는 데는 인간이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서 말씀이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삶으로 육신화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구약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아까 얘기해서 창조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올 때는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이 구약의 태초에는 이 만물을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새 생명의 창조의 복음인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둠의 삶이 아니고 빛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졸작이 아니라, 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걸작이다. 최고의 가치가 나는 생명을 찾은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물이 썩었어요.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맛이 좋아요. 생명 있는 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집에 갔더니 감이 있어요. 감이 너무 예뻐요. 탐스러워요. 그래서 감을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 감을 입에다가 딱 넣었더니 얼마나 떫은지 먹을 수가 없어. 떫어 태태태 했더니 제 아내가 아이고 그 감이 조금 놔두고 물을 익어서 먹는 거요. 연시가 된 다음에 먹는 거래. 익지도 않은 걸 누가 보내왔어? 그 놔두라고. 그래서 나중에 쫙 익으니까 감이 잘 탐스럽게 익었어.
와, 먹는데 진짜 맛있어. 이때 내가 아, 이 감의 생명은 이때구나 알았어요. 아무리 멋있어도 맛을 지니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감이야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들어가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다 같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와서 다 예배드리러 갔으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캄캄한 데 가면 아무리 이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을 했어도 안 보여. 아무리 예뻐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 아무리 더럽게 했어도 빛이 없으면 예쁜 사람이나 지저분한 사람이나 똑같아, 안 보여. 근데 거기에 빛이 쫙 비치면 예뻐. 여기 불 꺼나 봐요. 조는 사람 안 보여. 눈 뜨는 사람 안 보여. 근데 불을 켜놓으니까 보여. 다 보여.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 빛이 딱 오면 자기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기 잡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 그게 뭐냐?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곁을 떠나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빛이 오기 전에는 혼돈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깨끗한지 또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추한지를 잘 몰랐어. 근데 빛이 들어오면 아, 이게 추한 거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어두운 거구나, 이게 밝은 것이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누가 비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서 프란치 카프카가 쓴 소설 가운데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가족을 자기가 잘 부양하기 위해서 외판원으로 상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그레고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가족에 먹을 걸 갖다 주고 가족한테 다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부양하니까 가족과 대화도 잘 돼, 소통도 되고 가족과 관계도 좋고 가족도 따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정을 잘 부양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변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뭘로 변신돼 있냐면 자기가 벌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벌레가 돼 있어. 자기가 어느 틈인가 벌레가 됐어. 그래가지고 가족이 먹을 걸 갖고 가보니까 웬 벌레가 있는데 얼굴은 그레고리요. 놀래가지고 사람 앞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아, 회사를 안 나오니까 거기서 우사람이 와서 이 그레고리를 데리러 와서 그레고리 오고 봤더니 벌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자기 집에 세든 사람들도 그레고리가 벌레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고 아이고 흉측해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가족 가운데 식구가 먹을 것도 종이에다 신문지 찢어서 밥을 떼겨오고 갖다 줘요. 그런데 점점 흉측하잖아요. 자,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족들이 돈 벌러 나갑니다. 이 그레고리는 완전히 벌레가 된 새가 멸시합니다. 어느 날 벌레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사과를 갖다 집어 던졌는데 등어리에 이게 박혀버려요. 그래서 이 사과가 썩어가요. 그러다가 외톨이로 있다가 죽었다. 근데 가족은 벌레를 쓸어버리니까 그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한 거냐면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한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관계하고 따뜻하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갖다 줄 때는 다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돈 벌고 모든 일을 하다가 사회,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틈인가 자기 인생이 변신이 됐는데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 있어야 할 인생들이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얽혀 있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조리화된 현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외톨이가 되어 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변형되고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다 단절하고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학대하고 결국에 죽어서 혼자 외톨이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일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존재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자가 되고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 가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의 소리가 날 때 생명 있는 종입니다. 이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소리를 낼 때 이 마이크는 생명 있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고장나서 쓸모없을 땐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주 안에서 바른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멋진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돈으로, 지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또 사람이 멸시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장 존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최고의 걸작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를 보내줬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졸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어둠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졸작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게 오게 되면 우리는 혼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가 길을 찾게 되고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나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 귀해집니다. 하나님, 나도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돈 먹고 돈이나 벌고 밥이나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 마치 오늘 변신이라는 책에서 쓴 벌레가 된 그레고리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최고의 걸작이 되고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생명의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걸작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생명이니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생명이고 풍요로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길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사람인지 죽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를 벗어버리고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졸작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이기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최고의 걸작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